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8호 소식을 전해드릴 가양이동 이근철 구미연입니다. 근철씨, 8호라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8호라면 광복절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다가올 광복절을 맞아 강서 역사문화거리로 산책 어떠세요? 강서 평화의 소녀상과 궁산 땅굴 역사 전시관을 만날 수 있는 곳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제77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을 기념해 강서 역사문화거리에서 뜻깊은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꼭 방문해 보겠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강서는 지금 8호로 시작합니다. 2022년 8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강서구 장학회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을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2022년 하반기 모범장 학생 46명을 선발합니다. 2022년 8월 1일 현재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과목 평균 등급이 9등급 기준 4등급 이내인 학생, 대학생의 경우 평균 평점 비학점 이상인 학생이 해당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장학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세요. 미연 씨, 산책 좋아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요. 그럼 미연 씨에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뚜벅이 여행을 추천할게요. 뚜벅이 여행이요? 네, 강서구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뚜벅이 여행을 운영합니다.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계화산 둘레길 총 3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운영되니 남은 계절 뚜벅이 여행으로 강서구의 문화와 역사를 만끽하신 건 어떨까요? 금연 성공하기 힘든 분들 많으시죠?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 싶어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기 힘들어 고민인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강서구는 비대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이나 대면 상담을 꺼리는 흡연자를 위해서 전화나 문자를 통해 금연 상담을 진행하고 금연 보조제와 금연 물품을 택배로 발송해드립니다. 비대면 금연 클리닉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좋은데요. 금연 등록 카드를 문자나 팩스, 이메일로 발송하면 금연 클리닉에 등록됩니다. 정말 간편하죠?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제공하니 노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미연 씨, 강아지 좋아하세요? 그럼요. 강서구에는 강아지와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많아서 그런지 유독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더라고요. 반려견도 출생신고처럼 동물 등록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꼭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8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니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내장칩 시술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동물 등록하고 반려견과 행복한 일상 보내세요. 강서 까치뉴스를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더보기란에 있는 소식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강서구 모든 공공시설에서 시설 운영 종료 시점에 맞춰 퇴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료 시간 10분이나 15분 전부터 퇴실 준비를 해야 했지만 이젠 운영 종료 시간까지 편하고 알차게 이용하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8월 되세요. 안녕! 안녕.